리코더 연주자로 활동하다가 난청이 찾아오며 수지의 리코더 제작에 뛰어들었다는 주인공 리코더의 인생을 건 남자 조진희 씨를 소개합니다. 경기도 양평의 한 공방. 나무향 가득한 공방에서 진희 씨가 작업에 한창입니다. 이곳은 국내 수지의 리코더 공방 중 가장 오래된 곳이죠. 네, 여기는 그 목관 악기 중에서 리코더 수지의 악기 바로크 시대의 훈련 트랍에서 그 다음에 금속 바디에다가 끼워서 부는 나무 플루테드 이렇게 세 가지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리코더 제작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약 15년 전부터. 그는 우리나라에 단 두 명밖에 없는 수제 리코더 장인입니다. 생산을 정식으로 시작한 건 2006년도입니다. 원래는 리코더 연주자였던 진희 씨. 하지만 2003년 귀에 난청이 찾아왔고 리코더를 포기할 수 없었던 그는 일본으로 건너가 리코더 제작 기술을 배웠다고 하네요. 일본의 그 야마오카 시기야루라는 그 제작자이면서 연주자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분을 이제 찾아갔죠. 그분도 이제 스위스에서 유학을 하셨기 때문에 뭐 독일어, 일본어, 또 영어 막 섞어가면서 소통하면서 배울 수가 있었죠. 음악을 전공한 둘째 아들 성민 씨도 그에게 리코더 제작을 배우고 있습니다. 성민아, 이거 라비 좀 작업 좀 해줄래? 예. 리코더를 보면 이렇게 그 바람 나오는 구멍이 있어요. 창이. 이 창을 라비움이라 그러는데 이 라비움 작업을 이제 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CNC 기계를 사용하기 때문에 저보다는 우리 아들이 잘합니다. 아직 리코더 제작자로 진로를 정한 건 아니지만 혼자 일하고 있는 아버지가 마음에 쓰여 아들 성민 씨가 주말마다 공방에 와서 함께 일을 돕고 있습니다. 공장에서 금방 찍어낼 수 있는 플라스틱 리코더와 달리 수제로 만드는 나무 리코더는 제작 과정이 아주 길고 복잡합니다. 건조가 다 된 나무로 이제 시작을 하겠죠. 그리고 깎고 중간에 이제 모양이 완성이 되면 이제 또 기름에다가 또 이틀 정도 담그고 그리고 또 꺼내서 한 두 주 정도 건조시키고 나무를 깎고 닷없는 과정을 반복해 하나의 리코더를 완성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한 달. 힘든 과정이지만 리코더를 보급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외관을 완성했다면 이제 꾸밈없고 순수한 리코더의 소리를 만들어야 하죠. 오랜 시간 공들여 만들기에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을 호가한다는 수제 리코더. 소리가 힘차고 부드러워 특히 전문 연주자들이 선호한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바로크 시대의 목관 악기를 살리기 위한 노력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트라베소라고 불리는 악기인데요. 바흐나 핸델, 뭐 비발디가 살았던 시대에 우리가 음악사에서는 바로크 시기라 그러는데요. 바로크 시기에는 이 나무로 이렇게 플루트가 만들어졌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플루테드인데요. 유럽에서 어떤 운동이 또 일어났냐면은 헤드만 가지고 나무로 만들면 나무의 음색을 얻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최근에는 이제 이렇게 나무 헤드를 만들어서 이 금속 바디에다가 이렇게 끼워서 연주하는 게 또 많이 또 유행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그래서 이제 플루트 소리가 이렇게 좀 더 목가적이고 좀 더 전원적이고 이런 음색을 낼 수가 있는 거죠. 어린 시절 리코더를 전공했던 형의 연주 소리를 듣고 그 소리에 매료돼 무작정 리코더를 배우기 위해 유학을 떠났던 진희 씨. 그에게 리코더는 꿈이자 인생입니다. 리코더는 참 저하고 오랫동안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처음에 리코더를 접한 게 6학년 때였고 초등학교 50년은 안 됐지만 가까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리코더를 빼놓고 제 삶을 얘기하기가 어려울 정도죠. 가장 가까운 친구? 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리코더도 이렇게 아름다운 음색을 낼 수 있는 악기라는 걸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으면 한다는 진희 씨. 리코더 대중화를 위해 오늘도 공방에서 나무를 깎는 그의 꿈이 언젠가 꼭 이루어지길 바랍니다.